진짜 맛있겠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봄하고 피부 쪽에 좋은 비타민 B1하고 콜라겐 많이 들어가 있는 제가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와. 예. 유지방 전혀 없고 많이 먹어도 부담 없는 다이어트의 만찬. 아, 진짜 맛있겠네요. 나도 한 입만. 몸의 근육과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까지. 부럽다. 진짜 제대로 힐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진짜?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해 보이세요. 한편 중간 점검 이후 울산 댁은? 아, 참. 어? 의욕 상실인가요? 왜? 아 몰라. 짜증 난다니까. 아 울산 가고 싶다 그냥. 가라 그럼. 어? 치고 가라 그럼. 아 울산 가고 싶다. 지 말고 그냥 즐기면 해. 즐기면 돼. 그래서 지면은? 아 지면 그만이지 뭐. 네, 저도 살은 빠졌잖아. 맞아요. 아 몰라 나 울산 갈 거야. 잘하셨어요 정말. 가라 갔어 내가 뭐. 진짜 어머니 맞네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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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라 그러면. 나한테 같으면 내가 그냥 지워막아가면서 야 가슴에 뭐 됐어 됐어 하고 이렇게 내가 넘어가고 넘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랬는데, 아 이번에는 내가 걱정돼.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저 또 성격이 울산 가버린다고 할까봐 걱정돼 죽겠네. 다 내려놓고 보셨으니까.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래도 내가 졌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은 힘도 사실 없어요. 사실 사기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아 그냥 그럴 거면은 그냥 이제 그만두자. 너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저 진짜 그 다음날까지 진짜 식음을 전폐했었어요. TV가 엇갈리는 두 도전자. 과연 아이고. 그녀들의 막장 다이어트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아주 특별한 날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 힘을 줘봐도 내가 바로 송혜교야 라고 최면을 걸어봐도 영 느낌이 오지 않을 때, 파일의 필이 충만한 곳 명동 거리로 출동해보자. 오늘 포인트를 두신 데가 어디예요? 메이크업에서? 저요? 네. 저 입술 보건지로 했어요. 검은색인데 원래 눈썹이 머리 색깔에 맞춰서 갈색으로. 스타일 좀 안다는 언니들의 핫 스타일? 눈이죠 눈. 눈과 눈이 맞아보니까요. 이제 속눈썹에도 힘을 주고 아이라이너도 힘을 주고 말이죠. 눈! 눈이요. 눈인 것 같아요. 아름다움의 첫 번째 조건. 눈. 스타일 보고서 넘버 5. 미인의 필수 조건. 눈 화장. 여자들이 예뻐지는 공간. 그곳에 입성하는 순간 성형 화장을 해서 나간단다. 그 중에서도 눈 화장은 필수. 그래서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좀 그윽해 보이면서 되게 차분해 보이면서도 그런 느낌의 컬러들을 이용을 했을 때, 지금 대세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버건디 계열의 컬러 위주로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눈 화장 하나로 여신되는 건 시간 문제. 이러니 목숨만큼 귀한 존재다. 소중하죠. 그리고 눈썹 미인 효연까지. 심지어 눈으로 먹고 사는 스타들이 있다 하여 나 스타일 보고 원 S가 추적에 나섰다. 가자마자 격하게 반겨주는 그녀. 나도 반갑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조현 눈썹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흔든 박은혜. 희수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아시죠? 공안으로도 유명하죠. 트레이드마크인 짙은 눈썹 버리고 다양한 변신을 시도 중이란 그녀. 완전 협상 망해서 예, 되게 힘들고 이런 걸 표현해야 돼서 눈썹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빈 곳만 살짝 메꾸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좀 화려하게 이제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좀 짙어지고 섀도우도 짙어지면서
눈썹만 또 안 하면은 눈만 둥둥 이렇게 떠 보이니까 눈썹도 살짝 이제 섀도우로 칠해주고 염색을 좀 해주고 달라졌어요. 저에게 있어서 눈썹